계약을 완성할 때 라이센스 소지자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업무 관행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필요한 모든 서명과 이니셜이 당사자들에 의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3. 당사자들이 법률 전문가에 관련된 법에 따라 법률 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표준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 조항을 고객과 검토한다. A. 진술 1, 2, 3. B. 진술 1, 2, 4. C. 진술 1, 3, 4. D. 진술 2, 3, 4. 비번이 정답입니다. 라이센스 소지자가 계약을 완성할 때 따라야 할 최선의 관행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명과 이니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계약 조항, 특히 표준 조항을 고객과 함께 검토하는 것은 고객이 계약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3번 진술인 당사자들이 법률 전문가에 관련된 법에 따라 법률 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약 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닙니다. 사기죄에 관한 법률은 왜 특정 계약들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까요? A. 서면 계약은 소유권 등록이 더 쉽다. B. 서면 계약은 모기지 채무 불이행을 방지한다. C. 서면 계약은 협상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D. 서면 계약은 증명하고 집행하기가 더 쉽다. 2번이 정답입니다. 사기죄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나 분쟁을 줄이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특정 종류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서면 계약은 구두 계약에 비해 증명하고 집행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사기 방지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 계약이 담보 대출의 기본 설정을 방지하거나 협상 과정을 촉진하거나 소유권 등록에 용이하다는 주장은 이 법의 핵심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최신 부동산 보고서 리얼 프라퍼티 리포트 아피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토지 측량 사이 데이터베이스에 7년 동안 유지되는 부동산 보고서. B. 지난 12개월 이내에 생성된 부동산 보고서. C. 기존의 부동산 보고서와 함께 추가적인 부동산 계량이 없었다는 판매자의 진술서. D. 보고서 작성일과 동일한 부동산 세부 정보를 반영하는 부동산 보고서. 7번이 정답입니다. 최신 부동산 보고서는 기존 부동산 보고서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판매자가 부동산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부동산의 어떠한 계량, 개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가 부동산 보고서에 기술된 상태와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현재의 부동산 보고서의 정의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내에 생성된 부동산 보고서나 특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부동산 보고서 혹은 특정 시점에 보고된 부동산의 세부 사항을 반영하는 부동산 보고서는 최신 부동산 보고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협상을 위해 라이센스 소지자는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A. 지나치게 준비하는 것을 피하고 본능과 경험을 신뢰한다. B. 부동산 및 지역 정보에 대해 조사한다. C. 배경 지식보다는 사람 다루는 기술을 우선시한다. D. 참고로 사용할 지역의 부동산 평균 가격을 분석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협상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관련 부동산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시장 동향, 부동산의 특징, 지역의 발전 상황,
비교 가능한 매물의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부동산 협상의 준비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감이나 경험을 신뢰하는 것, 인간관계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 혹은 지역의 평균 가격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및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큼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것의 잠재적인 단점은 무엇일까요? A. 협상 과정을 더 경쟁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 B. 해당 부동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C.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이해를 장려한다. D. 판매자를 모욕하고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매우 낮은 가격의 제안은 판매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판매자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 과정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판매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적인 협상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노볼 오퍼의 잠재적인 단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협상 과정을 더 경쟁적으로 만든다거나, 부동산이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거나, 개방적인 소통과 이해를 촉진한다는 것은 노오브 오퍼의 일반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라이센스 소지자인 오티스의 구매자, 고객이 1년간의 검색 끝에 매력적인 집에 대해 조건 없는 구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티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A. 고객이 바람을 무시하고 그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하나의 조건을 포함시킨다. B. 고객에게 제안의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포함시키도록 조언한다. C. 구매 제안이 그들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으로 고객의 뜻대로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D. 조건 없는 구매 제안의 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알린다. 2번이 정답입니다. 오티스의 주된 책임은 고객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구매 제안은 여러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객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티스는 고객에게 조건 없는 구매 제안이 의미하는 바와 가능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오티스의 책임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의사를 무시하고 최소한 하나의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 조건 없는 제안이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장려하는 것은 고객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잭은 자신이 매물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구매 제안을 받고 그의 고객이 이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A. 고객에게 구매 제안을 제시하여 그들이 고려를 요청한다. B. 더 가치 있는 구매 제안만 제시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으로 반대 제안한다. C. 구매 제안을 무시하고 더 유리한 구매 제안을 기다린다. D. 고객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매 제안을 즉시 거절한다. 정답은 A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잭의 주요 책임 중 하나는 고객에게 모든 구매 제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구매 제안 가격이 지나치게 낮더라도 그것은 고객의 고려 사항이며, 잭은 고객에게 구매 제안을 전달하고 그들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잭은 고객이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가격으로 반대 제안을 하는 것, 제안을 무시하고 더 유리한 제안을 기다리는 것, 또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을 즉시 거절하는 것은 고객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결정을 돕는 중개인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는 가장 높은 구매 제안에 대한 정보를 언제 공유할 수 있을까요? A. 판매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줄 때만. B.
기, 제한 없이 어떤 구매 제한이 세부사항도 공유할 수 있다. 시, 면허 소지자가 이것이 고객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때만. D. 모든 제한은 공개 정보이며 요청 시 공개해야 한다. 정답은 A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라이센스 소지자는 판매자의 사생활과 기밀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고가 구매 제한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판매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정보 공유에 대해 명확하게 허락한 경우에만 라이센스 소지자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제한 세부 사항을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라이센스 소지자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만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제한이 공개 정보라서 요청 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 규정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첫 구매 제한을 하고자 하는 구매자, 고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A. 초저가 구매 제한이 단점을 설명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 가까운 구매 제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B. 구매 제한의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협상 전략이라고 고객에게 조언한다. C. 판매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고객이 그들이 구매 제한의 굳건히 서도록 장려한다. D. 고객과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구매 제한 금액을 올리라고 제안한다. 에이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구매자에게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구매 제한하는 것에 잠재적인 단점을 설명하고 판매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가격에 가깝게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객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도록 돕고 판매자와의 협상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 없는 구매 제한이 더 나은 협상 전략이라고 조언하는 것, 고객이 구매 제한에 대해 고수하도록 격려하는 것, 또는 고객과 구매 제한 가격에 대한 이유를 논의하지 않고 구매 제한 가격을 올리도록 제안하는 것은 고객이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가 조건부 구매 제한을 수락하는데 관심이 있는 고객을 대할 때 수행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A. 모든 조건이 만료 날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B. 조건 때문에 구매 제한을 거절한다. C. 가능한 한 빨리 구매 제한을 수락한다. D. 다른 구매자들에게 조건부 구매 제한의 존재를 공개한다. 조건부 구매 제한을 받아들일 때 라이센스 소지자는 제한에 포함된 모든 조건이 명확한 만료 날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래가 시간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가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적절한 라이센스 소지자의 행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 때문에 구매 제한을 거절하는 것, 가능한 한 빨리 구매 제한을 수락하는 것, 조건부 구매 제한의 존재를 다른 구매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객과 조건부 구매 제한을 다루는 표준 절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